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 흐름을 더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6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우프카 틈의 파괴는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드니프로강이 범람하면서 러시아가 발현한 1차 방어선이 사실상 모두 없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군이 설치한 지뢰 지역도 같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뢰가 유실되어 폭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이 어느 정도로 범람하였냐면 1층 건물 높이까지 상승하면서 저지대 지역은 사실상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29개의 마을이 침수되었고요. 19개의 마을은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는 영토이고 10개의 마을은 러시아 점령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침수된 마을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니프로강을 도할 수가 없어서 대반격대에 헤르손 전선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연 요새가 하나 더 생긴 꼴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현재는 침수 복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이것을 막기 위해 복구 지역에 포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철수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철수 작전을 진행하여 피해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1,500명의 시민들을 대피시켰고요. 자포리자 인근에 48개의 대피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탈출을 못한 시민들이 많고요.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가 댐을 폭파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군을 막으려고 댐을 폭파시켰다고 주장했고 또 댐이 폭격으로 쉽게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며 러시아군이 폭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러시아군에 대한 수공을 하기 위해 댐을 폭격을 통해 폭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카우프카 댐은 폭격이나 미사일을 통해서는 무너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발물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폭파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서 서방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한 자작극으로 추정 중입니다. 크레미나 주변에선 지상 공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인근과 30km 지점까지 공격을 진행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바흐무트 방향으로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km 정도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의 방어를 위해 예비군을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후방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측면에서 진격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북서쪽, 북동쪽 방향에서 광범위한 방향으로 포위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일부 반격을 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안스크주입니다. 루안스크주에서도 큰 일이 하나 발생한 것 같은데요. 하르키우주를 통과하는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에서 손상이 발생되어 암모니아가 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가 있다며 또 비난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주장은 러시아가 6발의 포탄을 발사해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고 하고 러시아 주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보타주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 수리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디프카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에선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는데요. 13건의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견고한 방어선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며 지연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아브디프카에 있는 2개의 우크라이나 연료저장소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를 공격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응해 사단 1개, 여단 1개, 연대 3개를 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친러 반군도 이곳에 배치시켜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전선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진행되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남부전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도 이곳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멜리토폴 인근에서는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이 각종 사보타주를 이어나가며 러시아군은 후방에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